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응속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위문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위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조응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동지. 최근 귀국의 일부 지역에서 혹심한 큰물 피해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에 접하였습니다. 나는 중국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조선 정부와 인민에게 깊은 동정과 진심으로 되는 위문을 표시합니다. 나는 총비서 동지와 조선노동당 그리고 조선 정부의 힘 있는 용도 밑에 귀국 인민이 반드시 혹심한 큰물 피해를 이겨내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응속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호금도 2011년 7월 29일 베이징.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부르의 고전적 노작들을 연대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수록하는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의 조응서인 김일성 전집 제96권을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전집에는 경의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2권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경의하는 수령님께서 주체 19, 1930년 5월부터 주체 22, 1933년 2월까지의 기간에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히시고 혁명무력을 창건하신 불멸의 업적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불협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 여사 서거 79돌세 즈음에서 31일 칠골혁명사적지에 모신 여사의 동상에 화환이 진정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조응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여사의 동상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한 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강반석 여사의 동상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한들이 진정되었습니다. 또한 성, 중앙기관, 평양시안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혁명학원, 농장의 명의로 된 화한들이 진정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의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받들어 올리시고 나라의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치시었으며 조선여성운동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신 강반석 여사의 빛나는 혁명 생애를 돌이켜보며 묵상했습니다. 불협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 여사 서거 79돌세 즈음에서 31일 만경대에 있는 여사의 묘에 화환이 진정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조응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여사의 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환 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습니다. 이어 근로단체, 성, 평양시안의 당, 정권기관, 군사대학, 교육기관, 농장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여성해방위협의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강반석 여사의 빛나는 생애를 돌이켜보며 묵상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효원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동강 과수종합농장, 대동강 과일종합화공공장 군인구원설자들과 종업원들의 보훈이 모임이 효원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능력 확장된 대동강 과수종합농장과 새로 일도선 대동강 과일종합화공공장을 돌아보시면서 대만족을 표시하시고 은총 넘치는 감사를 주신 데 대해서 격정이 넘쳐 말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 말씀은
나라의 과수업과 과일 가공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준 고무조끼 치료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과일 생산과 가공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국가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효리들을 다졌습니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 만시대지구 살림집 건설에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김창섭 소속부대 군인 건설자들이 맡은 대상의 고층 살림집 홀조공사를 힘있게 다그치어 10층 개선을 돌파했습니다. 부대에서는 지휘관들이 앞채를 메고 분양 대차와 혼합기를 비롯한 건설 장비들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힘으로 공사 속도를 높이는 한편 건설자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켜 건설 물의지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 건설자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그날로부터 드세 찬 공격전을 들이대서 기초굴착은 근 20일 동안에 기초 콘크리트 치기는 12일 동안에 해제기고 지상 골조공사에 진입한 지 녹주일 동안에 10층 개선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판교군에 있는 갈산요양소가 새롭게 꾸려져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 요양소는 원산시에서 95km 떨어진 판교군 구당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양소에서 이용하는 갈산 온천물의 온도는 42도씨 내지 45도씨인데 피부염과 신경계통 질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들과 수술 후유증 치료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새롭게 꾸려진 갈산 요양소에는 견인치료실과 피부치료실, 독수치료실을 비롯한 대중치료실들과 개별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십 여칸의 온천치료탕과 치료실들도 꾸려져 있어 요양생들이 아무런 불편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골작인 김일성상 개관 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보건성 일꾼들 속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는 많은 것을 돌이켜보게 하고 많은 것을 자각하게 하는 그런 명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극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직접 겪은 존엄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를 반영했습니다. 바로 그 어려웠던 시기에 사랑하는 딸의 희생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 자기의 한 몸을 햇불처럼 태우는 주인공과 굶고 있는 제집 식구들보다도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가산을 주저없이 바친 이 범순이 할머니, 그리고 동무들과 함께 건설자 아저씨들에게 한 줌의 식량마저도 다 나눠주고 눈을 감는 어린 송이. 이들이 과연 그때 무엇을 믿었겠습니까? 우리 장군님 계셔서 반드시 승리할 내일, 더 번영할 내 조국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극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혁명적 인생관을 깊은 정서와 예술적 화폭으로 진실하게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일을 믿지 못하면은 그처럼 어려운 때에 이 아름다운 추억을 새겨주는 그런 굳은 신념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고난의 행군의 주인공이라 해도 그때의 신념이 흔들린다면 오늘의 추억은 비록 달아도 내일의 추억은 쓰라린 법입니다. 준엄한 날에도 또 행복한 날에도 오직 우리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신념이 변치 않는 사람은 고난의 행군과 같은 오목한 시련이 또다시 닥쳐온다 해도 최후에 웃는 자랑스러운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 이 연극이 말해주는 생활의 귀중한 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공연을 보고 사람들이 가슴속에 죽은 산 사람이 되지 말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마을 여인들이 조갑부연장이 죽었다고 말하는 그 우물가 장면이 아주 그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예, 기막힌 명장면입니다. 네. 그런데 그 명장면 속에서 주는 교훈이 대단히 컸습니다. 운반수단이 없어서 세멘트 하차를 세우고도 속수무책인 조부연장이 기껏해서 소교중자이나 들고 다니니까
편편히 살아있으면서도 죽었다는 말밖에 들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죽은 일꾼과 산 일꾼에 대한 견훤으로 우리 일꾼들에게 인민성 문제를 일깨워준 심각한 교양마다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워준 은혜를 순간도 잊지 않고 당에서 바라는 참다운 인민이 충복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깡그리 바치는 사람만이 먼 훗날 후대들 앞에서 오늘을 떳떳하게 추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심장 깊이 절감했습니다. 황해남도의 요로 지역에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내린 무더기비로 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송단군에서는 7월 26일 낮부터 12시간 동안에 522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군 쪽으로 현재 14,200여 정보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260 정보가 매몰됐습니다. 이와 함께 해주, 배촌, 해주, 봉촌 사이 도로들과 갈산, 촌태 사이 철길의 여러 구간이 파괴됐습니다. 배촌군에서는 7,500여 정보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수로 및 하천 제방이 500여 미터나 파괴됐습니다. 연안군에서도 313mm의 많은 비가 내려 1,200여 정보의 농경지가 침수 및 매몰되고 13개의 다리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과 대책들이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중국 홍십자회가 우리나라에서 큰 물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서 긴급 구제 물자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홍십자회의 긴급 구제 물자 제공은 큰 물 피해 지역들에서의 복구 사업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을 크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남조선의 민주노총이 22일 단체 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지고 앞으로의 투쟁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단체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를 집중투쟁 기간으로 정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조지, 남조선 미국 행정협정 개정, 당국의 파시적 탄압 중지 등을 위해 싸워나갈 때 대해 밝혔으며 8.15를 계기로 전 지역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운명했습니다. 단체는 지역 통일 선봉대, 실천단, 행진단을 구성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고엽제 매몰 범죄 진상규명을 비롯한 반미투쟁들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7촌 남측위원회 총인학생 본부가 27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조선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결의문은 지금 조선반도에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된 속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가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조선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길에 청년 학생들이 선두에 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북부에 있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방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0시부터 3시 사이에 동림 82mm, 천마 65mm, 선촌 63mm, 철산 57mm, 3시부터 6시 사이에 대관 111mm, 천마 89mm, 창성 53mm, 9시부터 12시 사이에 배천 100mm, 12시부터 15시 사이에 금촌 52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30일 18시부터 31일 15시까지 내린 비량을 보면 대관 191mm, 천마 164mm, 배천 127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은 전반적 지방에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었습니다.
위성 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 지방에 낮은 층구름과 높은 층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로서 평년보다 3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8월 1일 월요일, 음력으로 7월 초 이틀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조선 동해 북부에 있는 고기압과 조선소의 남부에 있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몬산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전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오전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오전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1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초산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